일단 저희 아직 민주당 경선이 시작을 안 했고요. 이제 공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제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게 제가 어제 저녁이 아니죠. 밤 10시에 컷오프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밤 10시에 그것도. 밤 10시에.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숨도 못잔 상태고요.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고. 예. 지금 근두님께서 9분기 소장이 왜 컷오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컷오프 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저희 그 구로구에서 예. 공천 신청을 하신 분이 3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3명밖에 안 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5분이 경선하시고, 뭐 서대문구는 4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이세 분이 저를 포함한 세 분이 객석세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첫세명 번째. 중에서 컷오프가 나온다는 게좀 네. 적절하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라서요. 청년 관련해가지고서는 반드시 경선을 치른다는 당의 중앙당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권고사항인 거죠. 그렇죠. 아, 네. 권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권고사항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컷오프 사유를 아십니까? 컷오프 사유를 몰라요. 제가 그 선거에 처음 나가 보니까요. 네. 뭐 청년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다만 그 경선자 명단에서 빠져요. 경선자 명단에서 빠진 게 컷오프가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첨부 서류로 한 장짜리 그 재심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 네. 장짜리인데 거기에 재심 사유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의 컷오프 사유를 모르기 때문에 재심 사유를 적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곳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컷오프 사유를 적지 않는 게 관행입니까? 방침이에요? 저는 전혀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컷오프 당하면 컷오프 당했다는 이유들이 전부들 공개가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가 안 돼요. 지금 구본기 소장에 한해서는 지금 컷오프 사유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본인이 혼자 애써 분석해서 컷오프 사유가 이런 게 아닐까 추정해 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생각해 봤죠. 네. 생각해 봤는데 일단 뭐 객격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뭐 객격 사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아니, 뭐성 그리고 문제라든지 이건 당연히 없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원래 가산점도 부여받는 걸로 알고 당연하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이 이유도 모른 채 컷오프를 당했다는 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같은 지역구 구로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66년생입니다. 저보다 대학 선배들하고 보니까. 네. 와. 1년 선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정말 오리무중이고, 네, 다만 짐작하는 것은 조금 자중하라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개혁 얘기를 조금 하니까. 근데 뭐, 개혁을 왜 자중합니까? 근데 좀 목소리가 좀뭐 크다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터이고, 일단 제가 믿는 거는 그래도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재심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심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해서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객격 사유가 없거든요, 네, 제가.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이라면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 인지도에 의해서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역의 그 토대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권리당원 지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송진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구봉기 후보님 밥 사주시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젊으니까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젊으니까 왜 김혜영이는 되고 구봉기는 안 됩니까? 김혜영은 해당 행위를 얼마나 했습니까? 부산에서. 예? 왜안 되죠? 이소영은 되고 왜 구봉기는 안 됩니까? 이소영이 지금 검찰 선진화 이 국면에서 얼마나 그 비대위원으로까지 돼가지고 들이받고 있습니까? 친정까지 보내면서 검찰 선진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거는 민주적인 의견 표명이고, 구본기가 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자중하라, 나댄다는 겁니까? 청년은 원래 나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이 나대지도 못하면 청년이에요, 노인네지? 그런 노인네를 못해, 아니,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나대지도 못하는 청년은 어떻습니까? 근데 비단 그런 이유는 아닐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 터인데 어떤 문제인지 재심을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네. 알려주세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감도 안 잡혀요. 저는 정말로 감도 안 잡히고요. 그
뭐 없죠. 제가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도 적어서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활경제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 브리핑하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재명 후보님 정책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변주해가지고서 상당히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대단한 정책들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 검증 능력 이런 거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엄청난 정책들을 두껍게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상대가 보면 그 구로갑에서 한 분 남았고 구로을에서 한 분 남았는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50이 넘어요. 네. 50이 넘고 그분들이 구로에서 뭐 50년 살았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내놓는 공약들 보면 다 재개발이야. 다 재개발이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이번에 기초지자체장들 선거 나오신 분들이 도시개발 그다음 부동산 개발 쪽으로 조금 정책들을 많이 가져 나오시면 안 되는 게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맞습니다. 아, 네. 사실 부동산이랑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 의존 사업이에요. 사업들을 중앙에서 따와가지고 한 거나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기초 지자체장이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은 서로 링크가 맞아야 돼요. 광역이랑 가령 구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도 맞고 그다음에 정부랑도 중앙정부랑도 맞고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얘기가 통하고 되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는 가능했죠. 우리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하지만 곧 가능하지 않은 이제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조금 신중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나온 정책은 뭐였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치는. 그렇죠. 그래서 자치로서 거기서 돈 잘 벌고 돈 잘 쓰고 그래서 지역에서 화폐 총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연락하겠다 해서 윤석열이 하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해주면은 그거 다 윤석열 공이지 민주당 구청장 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윤석열 따까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으로 봐도 비전으로 봐도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공심위가 보고 그래서 혁신공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을 갖다 전략공천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재심이 필요하고 재심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경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아니면 이 상식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의견을 그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으라고요. 뭐 무슨 성범죄 저지른 적 있으세요? 아, 전혀 없죠. 아이고. 자, 음주운전 하신 적 있으세요? 저 면허증이 없습니다. 자, 음주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통과돼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전라도에서? 도대체 뭐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겁니까? 진짜 없습니다. 저 그래서 진짜로 없어요. 생각을 네. 해봤는데 없고요. 근데 뭔가 좀 쎄한 분위기는 살짝 있긴 있었어요. 어떤 쎄한 분위기? 구로구를 포함해서 네. 서울 지역에 구가 25개 구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 30대 청년이 3명이 구청장에 도전장을 던졌거든요. 네, 도전을 했는데 그게 강서랑 금천 그리고 구로인데 구로. 네, 근데 19일에 강서랑 그다음에 금천이 청년 전략구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는 거기 나온 청년들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이제 제도가 마련됐는데 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됐고 저만 빠진 이런 형국이라서 그래서 왜 3명 다 넣어주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저는 뭐 그런 건 바라지 않고 그냥 경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경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19일, 3일 전이죠. 그러다가 어제 하루 전에 밤 10시에 컷오프 됐다. 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제가 지금 매우 속상한 상황입니다.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지금 아예 밤을 샜고 진짜 잠이 안 오죠. 네. 야, 그리고 진짜. 기자회견을 조금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불복 이런 기자회견은 아니고 신경 발표 같은 것이고요. 잘 봐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저처럼 조금 뭐라고 할까 컷오프가 된 다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에 대해서는 재심이 들어가면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 문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제가 새기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결국은 시민들밖에 없구나. 예. 여러분들 저 위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들도 좀 커뮤니티 등에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힘 좀 솔직히 주십시오. 지금 금천구도요 너무 낯뜨거운 게
이모키 전 의원이 여기 출마했어요. 구청장으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분이 사실 컷오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상우 그 금천구청장 후보가 단수 공청될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죠. 네. 예, 그냥 청년 지역구다 이렇게만 얘기가 됐고 밝혀지진 않았다. 거기 나온 청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있어요. 예, 예. 금천에. 금천에 그러니까, 예, 한 명씩 나온 거예요. 25개 구에 저 포함해서 각각 금천, 강서, 구로 나왔는데 구로 빼고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단수 공청. 네, 단수 공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제도가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 저 성수대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생활경제 전문가라서 종합행정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시다시피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 다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성수대로 나와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할래 구청장 할래라고 물어보면 전 100이면 100 구청장을 택해요. 행정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보면서 아 우리 성수쌤이랑 옛날에 예. 그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예. 서로 누구 지지하냐고 옛날에 막 얘기하다가 예. 맞아요 생각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때일 때 그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뭐 대선 같은 거 나오면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무엇이든 하고 싶... 그때는 뭐 정치에 발을 담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어요. 그냥 그 연구소 소장 하실 때 네, 예. 대단한 거예요. 아, 행정이 이런 거구나. 자치행정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야, 다른 구청장들, 시장님들은 왜 이렇게 못하시지? 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가진 권한을 맥시멈으로 행사했던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근데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해온 꿈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행정의 시대라서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다 바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생활정치, 민생정치, 뭐 실용정치를 추구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해보고 싶어서 내부에서 하고 싶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민주당이랑 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소확행위원회라고 민주당 내에 네. 예, 그 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정책들을 개발하고 바꿨어요. 가령 그 법정 최고금리가 그 당시 24%였는데 그 4%포인트 낮추는 작업도 제가 했고 그건 대통령령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우체국 박스 보면은 큰 박스 5 이상 상자에 손잡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 그것도 예. 저희가 뚫은 겁니다. 그 제가 하면서 그 손잡이 구멍을 뚫으면은 10% 정도 체감 하중이 줄어든대요. 아, 좀 그래서, 편리하게. 네, 그래서 손잡이 구멍 두 개만 뚫읍시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 상자에 구멍 뚫은 사람 접니다. 예. 네. 그때 안진걸 소장하고 열심히 그 구멍 뚫기 운동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단순한 구멍 두 개가 양쪽에 뚫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허리가 그럼요. 또 손가락 관절이 큰 변화죠. 진짜 예. 큰 변화죠. 그런 실제로 현장 속에서 그 정책을 길어 나르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우리 그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고 이 안에서 뭐 진짜 그야말로 그 살아남아야 그래야 민주당이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심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냥 경선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경선만. 네. 경선하면 뭔가 좀 유리하세요? 경선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유리한 거는 가산점 정도 그러니까, 있는데 청년가산점. 근데 이 가산점이라는 게 결국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세대가 지역 내 조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뭐랄까요? 그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유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힘이 있죠. 우리 시민. 자,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 구로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 알려주시고요. 그 지금 이런 문제를 재심으로 가려고 하면은 또 시민들이 좀 구봉기 소장을 살려달라라고 네. 하는 그런 메시지라도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서울시당 어디에다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당 사무소에 보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 그 기초지자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하기 때문에요. 네. 네, 그 재심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뭐 비대위 분들 번호는 아실 테니까 조금 부탁드리는 것도 좋고 비대위에 보내면 되겠네요. 네, 예, 비대위에 문자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인재가
경쟁도 해보기 전에 그냥 잘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사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이거 지금 유미나 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여기 방송에 못 나온 이유가 갑작스럽게 회의가 잡혀가지고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네. 윤건영 의원을 갖다가 면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여기도 지금 윤건영 의원 면담하러 가잖아요. 네, 곧 일어나야 합니다. 예, 윤 의원님 본인도 사실은 젊은 나이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때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서러움들이 있었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 의원님이 그런 상황을 아신다면 내 새끼들, 내 사람들 거기다 꽂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경선하려고 바탕을 갖다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의 인사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봅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선입견 없이 권리당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경선하자. 경선이 원칙이다. 반드시 좀 간절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윤 의원님이 좀 힘을 써서 좀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정재우님도 그 윤건영 의원님께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에, 그러니까 저도 뭐 당 내부에서 활동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사람을 다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자기 사람 앉히려고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안 맞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는 지지자분들도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냥 찍어주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과를 내고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효능감도 줘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자, 자기 사람 꼽지 말고 자기가 내용이 있고 정의로우면 자기 사람이 됩니다. 저절로. 더 능력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뭔가 좀 흠이 있더라도 내 말은 잘 들을 사람, 그런 사람 챙겨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힘내시고 네. 재선 주말에 재심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결과가 월요일쯤 나옵니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경선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저 처음으로 이런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해 주세요. 저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네. 이번에 오늘 기도 쌓을 때 여러분들 구봉기 소장 이름도 하나 넣어서 기도스 네. 하실 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달려가시죠. 네, 저는 이제 또 일정을 소화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